호주 사상 최악의 재해 산불, 서울의 100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요. 약 5억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호주 지역에서 야생 낙타 만여 마리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 때문에 목이 마른 낙타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에 찾아와서 에어컨이나 울타리 등 시설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집 안까지 침입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서라는데요. 낙타는 5km 밖에서도 물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한 마리가 3분 만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 2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몰려다니는 낙타들이 토착식물을 한꺼번에 먹어치워서 사막화가 더 빨라지고 있고요. 쓰러져 죽은 낙타 사체 때문에 남은 천연수자원이 오염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자원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요. 이번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 결국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있잖아요. 끔찍한 희생과 피해가 동물들에게 집중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에 둘러보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어린이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연 다들 기억하시죠?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부모님의 호소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이른바 민식이 법도 통과됐지만요. 보호구역 내에 차량 속도 제한이 이렇게 다 제각각이고 운영 기준도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먼저 지역마다 다르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요.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보행 공간을 따로 만들기 어려운 곳의 속도는 20k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보호구역을 진입하기 전부터 운전자들이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게 완충지대를 설치하고요. 어린이가 더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드롭존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안전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일반 도로의 2배를 받던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3배 더 많이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단속을 위해 무인교통단속 장비도 이만큼 더 늘려서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안 들키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생각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